자, 우리 정말 많이 네, 배워요.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하셔서 또 많은 분들이 희망이 돼주고 계시는데, 아까 슬럼프 얘기도 했었어요, 잠깐. 아이엔지 있을 때 슬럼프가 와서 이렇게 극복을 했다. 그래서 이쪽 왔다 그러는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슬럼프는 계속 와요. 그쵸, 계속 올 네네. 때 그런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세요? 아,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은 저한테 슬럼프가 온다는 거는 이제 사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내가 지금 슬럼프조차 겪을 친구가 오, 약간 아닌데, 좀 있으시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계속 항상 이건 불안한데, 뭐, 근데 할 이제, 말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항상 하는 게그 목표를 다시 상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어쨌든 간에 슬럼프가 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치면은 저는 그거는 되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좋은 일에 신호다.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슬럼프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다 내려놓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일이 안 그렇죠. 돼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은, 아, 근데 내가 번아웃은 났지만 일에 집중하고 있고 아직 열정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목표를 다시 상기시켜보자 해가지고 1일 단위 목표, 주 단위 목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목표를 다시 한번 적기 시작을 해요. 더 좋아. 아, 네네. 더 좋은 야, 거. 맞춤이 다르네. 보통 슬럼프 오면 다 내려놓고요. 쉬어요. 아, 그렇게도 근데,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게도 해봤어. 근데 2, 3주 뒤에 불안해서 일하기, 저절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느니 지금 내가 그쵸. 번아웃이 오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또 슬럼프 온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더 잘하면 돼. 야, 이거 무슨 관점이야, 도대체? 오, 그렇게 특이하신 분이야. 아니, 그러니까 또 놀랍네요. 나 이제 그거 얼마 전에 깨우쳤는데, 뭐냐면 요즘에 제가 그냥 그 클로징 멘트를 쓰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는 뭐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결과를 바라봤는데, 요즘 맨날 느끼는 게 뭐냐면,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치열하게. 나이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사님 그렇게 피부도 좀 좋으신 것 같다고. 걱정과 염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염려 없어요. 걱정할 시간이 없다고, 씨. 지금 한가한 시간이 있어야지 걱정을 하지. 진짜 그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래, 사실 그래서 어제도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치열한 하루였었는데, 왜 아침, 점심은 계속 떠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제가 그래서 맨날 느끼는 게 뭐냐면, 집에 갈때 정말 걸어갈 힘이 없을 때가 치열하게 산 곳이고, 어제 딱 분명히 베개, 그러니까 누운 것 같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잠드는 것도 모르죠. 기절하는 거죠. 기절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를 충분히 제가 쓴 거니까, 요즘에 이런 치열함에 대한 보상을 제가 느끼고 근데 살고 제가 이거 있습니다. 공감하는 게, 오늘 오전에 이제 6시 40분쯤에 서울 IC를 지나서 이제 서초구 쪽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 이른 시간에. 와,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행복했어. 시간에도. 그냥 이 시간에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구나. 내가 여기서 더 파이팅 해야겠다.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침에 그차 막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요즘에 쉽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었었는데, 그냥 오전에 딱그 장면 하나 보고 뭔가 에너지도 많이 얻고. 네, 환경이 되게 중요하지 이 정도면 동기부여 중독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위는 찾길에서. 혹자는 또 이거 방송 보시면 그럴 수 있겠다. 야, 네가 젊으니까 그렇지. 나이가 됩니다. 그 나이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핑계일 뿐이에요. 분명히 제가 아는 뭐 60대, 70대 분들도 오히려 더 젊은이를 못지않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서 목표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맞죠, 맞죠. 또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뭐 공무원 하시다가 대기업 있다 은퇴하신 분들.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은 은퇴하고도 열심히 노시더라고요. 노는 것도 계획 딱 세워갖고, 뭐하고, 이렇게 타임 맞춰서 노시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보면서. 야, 너무 열심히 노시는데, 뭔가 이런 생산적인 일을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바로 그러더라. 아니에요. 저는 그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놀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노는 게 아니야. 굉장히 계획적으로 놀아요. 다르구나. 이게 정신인 것 같습니다. 또. 정신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체력도 좋아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그렇죠. 하시니까. 너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아, 슬럼프는 온게 좋은 거구나. 지금 슬럼프 오셨다고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